안녕하세요, 행궁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어즈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아이템, 제가 아이패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스캐너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룸즈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어즈 안에 있는 룸즈 가는 방법은 제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룸즈 공략법 바로 가보자 얘들아. 우선 괴물들의 패턴을 알아보기 전에 꼭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무조건 끼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룸즈 안에 괴물들은 다가오는 소리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지 않으면 괴물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손전등 아이템을 꼭 들고 가야 합니다. 룸즈는 다음 방으로 가면 갈수록 매우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건전지가 게임 진행 중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손전등을 무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면은 이제 괴물들의 공략법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A60의 패턴은 소리가 나면 뒤에서 매우 빠른 이동 속도로 다가오는데요, 이때 앞으로가 비어있는 캐비넷에 숨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60이 나오는 방도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음 방 문을 열었을 때 캐비넷이 있는 곳에서만 A6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A60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방에 갔을 때 지금 사진처럼 숨을 곳이 없는 곳에서는 A60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A120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120은 우선 뒤가 아니라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뒤로 가서 캐비넷에 숨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120의 특징은 MBC처럼 갔다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A120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방금? 그리고 A120도 나오는 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음 방 문을 열었을 때 현재 있는 방에 숨을 곳이 있을 때만 A12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야, 얘들아. 마지막은 A90입니다. 기본적인 패턴은 화면에 A90이 나오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데미지가 직사가 아니기 때문에 룸즈를 공략할 때는 체력이 가득 찬 상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A90은 캐비넷에 숨을 때나 비타민을 사용할 때도 나오고, A60과 A120이랑 콤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0번방에 도착하면은 A1000 도전과제가 클리어되고 스캐너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계속 사용하려면 100번방 지하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게임에서 스캐너를 사용할 때마다 저장해주지 않으면 아이템은 사라져 다시 A1000번방까지 가서 스캐너를 획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이용. 빠이용승.